동쪽으로 남중국해의 통킹만과 접하는 이곳은 논 대신 염전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소금이 생산되는 곳 중 하나인데요. 과연 최상품 소금은 어떻게 채취될까요? 또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여기는 바클롱이라는 염전 마을인데요. 곳곳에 되게 특이한 집 구조들이 보여요. 그래서 뭔지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금밭 사이사이에 놓인 천막은 알고 보니 소금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새 제 눈에 들어오는 풍경 하나. 밭에서 아주머니들이 분주한데 흙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소금밭에 웬 흙일까요? 신짜오! 신짜오! Đây là cái cát để vãi ra xong rồi là nắng lên. Xong nước biển nó bốc ở dưới mặt ruộng nó bốc lên là nó giòn xong rồi chiều. 방법이 조금 독특한데 여긴 먼저 아침에 이렇게 바닷물에 적신 모래를 얇게 펴서 말린답니다. 그럼 모래 사이에 소금 결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염전도 모래를 건조하는 곳과 그 안쪽으로 소금물을 넣어 소금을 만드는 결정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천일염이 바닷물을 여러 차례 옮겨 수분을 증발시켜 얻는 것과 달리 이곳은 모래를 이용해 염도를 농축시켜 소금을 생산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차근차근 과정을 살펴볼까요? 아까 뿌렸던 모래가 다 마르면 다시 바닷물을 넣고 2차 농축에 들어갑니다. 한 차례 건조 후 소금 결정이 붙은 모래를 이 구덩이에 넣고 다음으로 바닷물을 부어줍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물이 걸러져 이 조그만 웅덩이로 모이죠. 일명 여과 과정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된 염도 높은 소금물이 되는데 이 물을 결정지에 놓고 말리면 소금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소금 농사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này là cái bầu. Họ đúc bằng họ đúc ra xong rồi là họ để làm để chuyên múc nước lọc vào muối với lại đổ nước muối. 이렇게 결정지로 들어간 소금물은 오후 내내 말립니다. 볕에 말리려면 보통 해가 뜨기 전에 이 일을 다 끝내야 한답니다. 여간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소금을 하얀 황금이라 불렀다죠?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우와! 장명! 먹어봐도 되겠죠? 이게 혀 위에서 톡톡톡 터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마냥 짜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확실히 식감을 돋우는 그런 느낌이 나요. muối này là muối sạch này, muối này làm từ phơi cát ra này xong lọc qua nước qua máng này xong rồi là nó chảy nước trong veo. Xong là trong xong rồi múc lên thống đến sáng mai nó trong vắt lên xong mới đổ lên nó với muối nó với như hương vậy. Còn những các nơi là nó chỉ chảy bạt ra. 이제부턴 기다림의 시간. 햇빛과 바람, 이곳 자연 속에서 소금 결정체가 연그러 갑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또다시 바빠진 소금밭. 지금 소금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른 아침에 소금물을 가둬두면 그날 오후 3, 4시에 소금을 수확합니다. 저도 일손을 보탭니다. 아주머니의 코치를 받으며 작업을 하는데 꼭 눈 치우는 것 같아요. 소금 모으는 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죠. 그러다 그때 너무 힘내요. 소금 많이 넣어. 탕이 안 된다고? Sorry. 그런데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그 남도 남고는 12살. 마 남나이 그 50살. 지금 생활하고 자남도 그게 지. 남편은 도시에서 일하고 아주머니는 이곳 소금밭에서 일하십니다. 일은 고되지만 여기서 일한 덕에 새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데요. 온종일 떼안볕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어쩌면 이 소금보다 굵은 땀방울이 여기에 담겨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 삽 한 삽 퍼 올려진 소금은 소금 창고에 저장하며 간수를 뺍니다. 그 후 마침내 상품으로 팔리는 거죠. 흔히들 소금은 햇빛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땀방울이 더해져 만들어진다고들 하는데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곳 사람들의 땀으로 일군 귀한 소금. 그 값진 노동의 의미를 배워갑니다.